이번 유튜브는 이찬원군의 유튜브입니다. 이찬원군 예능감 폭풍 성장 중입니다. 거기다 뻔뻔스런 웨이브까지 하는 그러한 뻔뻔스러움도 성장 중입니다. 찬원에게 필요한 내용이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임영웅 씨가 특별 MC를 하면서 찬원군이 나오자마자 웨이브를 좀 해달라고 요청했어요. 네, 찬원군이 아마 그 웨이브 하는 모습을 평상시에 봤나 보죠? 그러니까 그 어설픈 귀여운 모습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찬원군에게 한번 시청자들에게 웨이브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 어설프기 짝이 없는 웨이브를 보여줬습니다.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운 웨이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너무 귀여운 웨이브. 이것은 진정한 예능감이죠. 왜냐? 잘하는 사람들의 웨이브나 춤은 전문가를 보면 돼요. 근데 우리는 잘 못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때 웃음이 나오고 기특하고 그런 것이죠. 되게 못하면 못한다고 사양을 하고 자기의 단점 같아서 보여주기 싫어해요. 그런데 찬원군은 이제 딱 배짱도 두둑해져가지고 나 이런 춤 이렇게 춰요. 어쩔래요?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한마디로 들이댄 거예요. 나춤 이렇게밖에 못 춰요 하고.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저는 무엇보다 찬원군한테 이런 배짱이 생겼다는 게 배짱으로 인해서 예능감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찬원 씨가 막 쑥쑥 성장하는 게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저는 턱도 없는 웨이브, 뻔뻔스러운 웨이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근데 오늘은 그 노래는 지난번에 박서진 씨하고의 그 대결에서 동점으로 비겼고 오늘 그 리벤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? 그 리벤지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박서진 씨가 모든 노래를 똑같은 칼라로 부른다. 똑같은 칼라로 부른다.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존심이 있었는지 뒤끝이 있는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오늘 똑같은 칼라로 노래를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두고 봐라. 두고 봐라. 그리고 찻집에서를 불렀어요. 그리고 박서진 씨는 항구라는 노래를 불렀죠. 박서진 씨 그 노래 목소리에 조금 매력이 있어요. 그 목소리하고 코 중간에서 나오는 그 콧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곧 올라갈 때 매력 있는 그 목소리로 박서진 씨도 노래 잘 불렀어요. 그런데 두 사람의 대결에서 찬원 씨가 이겼죠. 찬원 씨가 이겼어요. 그러니까 박서진 씨가 얼른 사과드립니다. 잘못했습니다. 그래서 또 폭소가 이루어졌죠. 박서진 씨 사과하는 모습 아름다웠고 모든 노래가 같다고 얘기했던 거 취소한다. 역시 찬원 씨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. 이렇게 이제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한 것이죠.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? 아름다운 모습이죠. 그리고 이제 오늘도 우리 그 임영웅 씨와 이찬원 씨의 그 케미, 둘이 또 어깨동무도 하고 뒤에서 이두 사람은 자꾸 제가 지켜보고 관찰을 하게 돼요. 왜 그런지 이제는 제가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이들의 케미나 뭐 형제에는
그냥 쌓일 때도 쌓여서 굉장히 두터워졌는데, 두터워졌는데도 이들은 무슨 노래를 하나? 이렇게 제가 언제 더 무비를 보면서도 딴 사람들이 다 마이크를 각자 다른 거를 들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그 장민호 씨는 골드 색깔을 들었고, 아 흰색을 들었던가? 그리고 김희재 씨는 뭐 황금색이고, 또 뭐 영탁 씨는 이렇게 복가시가 있는 거고, 다 그렇게 들었는데 찬원 씨하고 영웅 씨만 같은 마이크를 또 들고 있고, 제가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. 눈에 들어오죠. 그래서 보니까 오늘도 사이좋게 어깨 동무 뒤에서 하고 있고 그래요.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.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말을 표현을 많이 안 하지만 그냥 눈으로 말해요. 그런 이제 형제 같아요. 그래서 찬훈 씨는 김용임 씨 노래가 자기 목소리랑 같지 않습니까? 진성으로만 노래를 부르잖아요. 가성을 잘 쓰지 않잖아요. 그런데 김용희 씨 노래를 보더니 그러고 감동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찬훈 씨 노래도 보고 우리가 감동하듯이 정말 진성으로 부르는 게 이제 실력이 있으니까.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더 반가운 사실이, 여러분들 시청자들 보셨죠? 팬들도 보셨고, 오늘 드디어 사랑의 콜센터에 황칠막걸리 CF가 방송됐습니다. 저도 이제, 아니, 그 전에도 이제 황칠막걸리 몇 번 봤지만, 왜 사랑의 콜센터에 황칠막걸리 CF가 걸리지 않나, 그러고 있었는데, 오늘 드디어 걸렸습니다. 오늘 예능감도 늘어나고, 황칠막걸리 CF도 걸리고, 오늘도 또 요새 계속 찬원이에게 찬원씨라고 그래야지 또 찬원이라고 부르면 혼나. 좋은 일이 자꾸자꾸 생겨서 저도 좋고 시청자들도 좋고 팬들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제 찬원씨가 다음주에 저기 8강전에 올라갔으니까 다음주에는 또 어떤 노래로 어떻게 불러서 또 4강에 찬원 씨가 올라갈지 아니면 또 4강에서 멈출지 8강에서 멈출지 그거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. 그리고 TV조선에서 야속하게 딱 끊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팬들도 궁금하시겠지만 뭐 이거는 영업비밀이, TV조선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죠. 이것을 밖으로 스포일해서 내보내는 사람들은 엄청 혼날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예고편을 기대하면서 TV전에서 어떤 또 보도자료를 낼지 예고편을 기대하면서 아쉬운 마무리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